안녕하십니까. 컴백올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윈모션 2023. 지난 시간까지 모델링을 임포트하고 머티리얼을 입혀본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이제 그 지형,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서 뭐 강을 만든다거나 뭐 산을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볼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산을 좀 거칠게 한다던가 평평하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상세하게 짚어볼 거니까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물 형태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네, 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그것까지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작업하던 프로젝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등을 불러와서 여기 유리 재질들을 입히고 여기 나무 재질들을 입히는 방법, 그리고 마테리얼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지형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도 하죠. 얘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죠? 이 지형 자체가 지금 평평한 상태인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산, 이 섬 같은데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은 트윈모션에 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와도 돼요. 그리고 나서 재질을 입혀고 주변에 이제 바위나 나무를 이제 배치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직접 지형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 요거를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숫자 5번, 6번 눌러 볼까요? 6번 눌러면 위에서 보면 이렇죠. 요렇게 놓고 여기서 지형이 요렇게 해서 여기 지형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촥촥 올라와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다 되고 내가 원하는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다듬는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강도를 좀 낮추고 브러쉬 사이드도 좀 작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지형을 선택할게요. 선택 이동 툴을 선택해서 여기 지형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쪽 상세 패널에 여기 대지 편집, 뭐 페인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형하고 관련된 도구들입니다. 여기 대지 편집을 누르게 되면 올리기, 마우스 이렇게 보면 파내기, 아이콘 모양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대충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 도구를 선택하고 이걸 하시게 되면 땅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건 반대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스무스, 거칠거칠한 지형들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건 노이즈, 이건 뭐냐면 약간 너무 매끈매끈한 어떤 지형들을 자연스럽게 거칠게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평탄화 작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높이를 맞춰서 지형을 올렸으면 그 지형에 맞춰서 전체를 다 그렇게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데마다 맞춰 줍니다. 같은 높이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름, 요거는 이제 브러쉬의 크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요게 지금 굉장히 작죠? 근데 얘를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요 강도. 강도는 뭐냐면 돈을 뺏는 강도가 아니고 색이요, 색이. 이 땅을 끌어올릴 때 이걸 이렇게 세게 하면은 한 번에 훅 올라와 버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세게 하고 나중에는 좀 강도를 약하게 해서 조금씩 섬세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건 요거예요, 요거. 간편하죠? 자, 그럼 올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기를 누르고 강도는 요 정도만 할게요. 지름은 조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작게 해볼까? 자, 해볼게요.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자, 툭. 올라왔죠 벌써? 이게 어느 정도 높인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위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좀 이따 대충 올려놓고 이 정도 해놓고 모양을 대작적으로 나중에 뭐 더 추가로 하긴 할 거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옆으로 조금 이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까마득히 멀었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강하게 해볼게요. 좀 더 강하게. 아, 쑥쑥 올라옵니다. 쑥쑥 올라오죠? 이 위쪽은 여기는 벌써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벌써
계단이 지금 묻혔죠, 그죠? 여기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죠? 여기도 한 번만 살짝만 한번 찍어볼게요. 콕! 아우, 넘쳤죠? 나중에 파버릴 거니까 여기는 좀 세부적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또 조절할 거예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긴 더, 여긴 많이 올려야 돼요, 그죠? 허공이, 여기 허공이 이렇게 떠요. 이거를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태로 쭉 맞춰볼게요. 마우스를 떼면은 안 돼요, 이런 때. 자, 이쪽 이게 후페인데 이 전체 영역을 다 이걸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도 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맞춰지죠? 비슷하게 맞춰지죠? 여기도 깎아내겠습니다. 깎아낼게요. 아이고, 저기까지 그냥. 저기까지 가버렸네. 저 멀리까지, 그죠? 여기까지 가버렸네요, 그죠? 얘하고 높이를 맞춰버린 거예요, 얘가. 여기는 나중에 없애버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맞추고. 자, 이런 건 조금, 아이고, 여기도 좀 더 해주자. 자, 돌아가서 여기도 이쪽하고 좀 맞추자. 이따가 여기 더 낮출 거예요. 여기서 더 하고. 지금 상춘정, 여기 있는 부분만으로 제가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조성하는 거는 설명을 여기서만 드릴 거예요. 이쪽 다른 데 가서는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저 혼자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 까내고 여기 또 바위 같은 걸로 맞출 거니까 이걸로만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맞춰놓고 여기 바위를 직접 갖다 배치를 해서 만들 거예요. 이거 형태만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잘못해갖고 계단이 많이 파묻혀 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강도를 세게 하면 순식간에 훅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여기는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바위 배치로 해서 이 카바를 할게요. 바위를 해서 모양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형체가?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작업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조금 지금 현재는 여기 물하고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를 조금 저는 올리고 싶어요. 좀 섬세하게 다루는 건저 혼자 한번 해볼 텐데 조금 그래서 약하게 물하고 좀 이쪽도 이 냇가 쪽에 좀 평지가 물 쪽에 좀 평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낮출게요. 조금씩 좀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하면서 여긴 또 평평하게 어느 정도 높이로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평평하게 좀 평평하게 여기도 평평하게 한 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그좀자 여전히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 높이로 맞춘다고 하면 여길 찍어서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여길 찍으면은 이 높이로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죠? 계단 형식으로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우, 여기가 너무 좀 이상해졌는데? 너무 절벽인데, 이거? 괜찮아요? 왜? 나중에 메가스캔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바위 같은 걸 여기에 다 추가로 덕지덕지 다 발라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 암벽 마음에 드세요, 이거? 예,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 못 바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또그 부분에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줘야 뭐가 좀 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도 이렇게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좀 층을 좀 만들어 줄게요. 층을 이러면서 좀 다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요 높이로 좀 맞춰주고 너무 험악해 보여가지고 자, 이러면서 층이 생기죠? 1층, 2층, 여기 3층 여기도 좀 이렇게 맞춰줄까? 높이를 좀
무라고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여기를 조금만 파내려서 여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강도를 줘서 여기를 좀 깎을게요. 깎아서 요거보다 조금 낮게 한번 또 테두리를 돌려볼 겁니다. 아이고, 올리기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버리네. 이렇게. 그죠? 이러면 물하고 좀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는 부분은 좀 낮게, 그죠? 좀 낮죠? 여기는 좀 깊은데. 자, 저는 이걸로 다시 한번 또 여기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나무도 심지만 풀도 심고 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물하고 바로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절벽이 형성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막 지맘대로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요 높이로 이 전체를 다 평타라 작업할 겁니다. 이거 조금만 올릴게요. 이게 컴퓨터가 오늘 이상하게 얘를 못 따라오네. 그래서 얘를 평탄화를 해서 요 높이로 싹 깎아버릴게요. 여기까지. 자, 이런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외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 했죠. 이제 스무스는 뭐냐면 거칠거칠한 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위가 막 많이 보였던 애들이 바위가 좀덜 보여요. 스무스하게. 자, 이런 건 자연스럽게 좀 둘게요. 이런 용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조금 제가 너무 공간이 많이 떠서 올려야 될것 같아. 뚝 올려, 올려, 올려. 여기도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이쪽에서도 올리고, 이쪽에서도 올리고. 지금 경사면으로 깎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여기 깎는다고 해서 이렇게만 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평지 만드는 데는 좀 이런 게좀 덜한데. 자, 여기는 요즘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다른 재질로 좀 칠을 해볼게요. 칠. 바로 여기 뭐냐면요. 페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건다 썼잖아요. 아, 요거 서클 모양인데 요거 누르면은 이런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브러쉬 모양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별 쓸모가 없어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일반 서클로 하고 여기 페인트를 누르면은 이런 재질. 이런 재질, 이런 재질, 이런 재질. 요거는 지금 우리 요 바위 재질이에요, 이거. 자, 텍스처 스케일은 내가 맘대로 요 텍스처 스케일이죠. 여기도 옵션이 있어요. 지름. 뭘 요렇게 좀 줄이고. 오퍼시티는 투명도. 이걸 칠해주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이거는 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얘를 선택하면 칠해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데가 칠해지죠? 자, 이거 돌, 풀하고 흙하고 섞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칠하면은. 보이시나요? 이걸 만약에 오퍼시트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여러 번 칠해야 이게 칠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약하게, 이런 흙하고 풀하고 있는 데가 약한 데 있어요. 이런 데는 이걸 좀 오퍼시트를 떨어서다고 그냥 막 칠해야 된다.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흙이죠? 만약에 이거, 진짜 흙. 진짜 흙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게 랜드스케이프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요 흙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풀이 없는. 근데 저는 제가 아쉬운 거는 저는 이런 데를 좀이 바위 이런 데는 안 칠해집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안 칠해져요. 이런 데밖에 안 칠해져요. 이렇게. 이런 데밖에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이렇게 해주고 요 사이즈, 텍스처 사이즈, 텍스처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더 어떤 이 패턴이
작아지죠, 그죠? 패턴이 작아지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키우면은 커집니다. 커졌죠, 이렇게. 이렇게 커도 돼,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어디는 이게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내가 여기도 칠해버리면 다 이런 크기로 다 돼요. 부분 부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데도 좀 재질을 칠할 수 있게 해놨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쪽에 가서 이걸 해볼 거냐면, 이 아래 가가지고, 흙이 있는 길 있죠? 그런 데는 요거하고 요걸로 칠할 겁니다. 요쪽을 좀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를 이렇게 풀로, 흙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좀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자, 여긴 층이, 어우, 높으네. 요런데 이제 작은 풀을 심을 겁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기서 이렇게 건너와서 일래갖고 요로 해서 요 계단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와, 이거 뭐 실제보다 너무 험준한데요?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건 금강산인데? 여기 올라가려면 힘들겠는데, 이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 이제 물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은 좀 풀보다는 흙이 약간 있겠죠? 그래서 요 흙을 텍스처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아, 어차피 참 이거 줄이면 다른 데도 다 줄여들긴 하죠. 자, 요거 지름을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여기를 한번 칠해볼게요, 이걸로. 자, 좀 끝에다가 이렇게 칠할게요, 끝에다. 이렇게 물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칠하면 되죠. 어차피 풀 심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지형을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형,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어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완전 금강산처럼 됐는데? 금강산이야,보다 이게 어디죠? 중국에?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물을 배치하는 세 가지 방법, 중요한, 지금 이게 대충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실제 물같이 될 거예요. 여기도 다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기도 있어요. 그렇게 작업할 거니까. 그럼 오늘도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